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학원 책임 또는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PT 봉선생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테스트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제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학부모님들에게 제가 이걸 내밀어 봐요. 이렇게요. 지금 7 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이걸 제가 내밀어 봤을 때, 약 20년 동안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한 친구들을 초등학생들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을 하시러 오는 선생님, 아니,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님,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 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친구는 100%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자녀가 이것을 해석할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0%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는 알아요. 다른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아무리 뭐 수업을 열심히 하고 유명한 선생님하고 과외를 하고 뭔 짓을 했더라도 이걸 해석을 할수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뭘로써? 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써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걸 해석을 하는 친구를. 근데 반면에 저랑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 껌이에요, 껌. 제가 그러잖아요. 저랑 공부한 친구는, 즉, 1년 또는 2년을 공부하면 100% 중학교 3학년 교과서 100% 읽습니다. 아주 잘 해석을 합니다. 그 근거와 자신감은 이유를 뭘까요? 왜 다른 학원에서 또는 다른 영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오면은 왜 이걸 해석을 못 한다고 저는 100% 장담을 하고 반면에 저랑 수업을 하면 이건 무조건 1, 2개월이면 무조건 100% 해석을 할 수가 있다. 1, 2년 공부한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100%그 아이가 머리가 좋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시간 차이예요. 1년이 걸리든 또는 2년이 길어봐야 2년이 걸리겠지만 무조건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이유와 근거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방법은요. 수업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이걸 딱 치우고 여러분께 한번 지금 유튜브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아무거나 해가지고 자, 영어 시험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각동사, 사역동사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해석을 잘할수 없는 게 바로 지각동사, 사역동사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 해석을 못하는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근거를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즉, 저하고 공부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은 왜 해석을 못할까요? 그첫 번째 이유. 문법 공부 때문이에요. 문법. 제가 한번 쳐볼게요. 사역동사 또는 지각동사. 여기 있죠? 이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있잖아요. 이 문장이 지금 사역동사 이걸 랜덤으로 제가 아무거나 이걸 한번 틀어볼 겁니다.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자, 첫 번째 다시 강조합니다. 왜 이런 지나친 문법 공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일반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을? 문법 공부를 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또는 해석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절대. 그뭐 영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한다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이 가르쳐 놓은 이 문장이 바로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게 무슨 동사예요? C라는 게 지각동사입니다. 그다음에 이 help라는 이 문장이 사역동사입니다. 이게 지각동사, 사역동사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왜못 하려냐? 잘 봐봐요. 이걸 옮기고요.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왜못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까 목적 틀어봤는데 제가 처음부터 한번 딱 동사를 들어볼게요.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중요하다는 거 기억. 자,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우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중요하다고 강의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문법 강의를 할때 문법의 정답을 찾는 강의를 하지 해석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해석 강의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부 다답 찾는 강의를 해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해석을 못 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중학교 6학년? 아니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이 돼도 이 해석 못하는 애들 아주 많아요. 엄청 나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석을 못하는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지요. 그 동사에 따른 패턴들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형식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Call, name, 약간 목적어, 앞으로 명사, 돌려보도록 당신을 하겠습니다. 원하냐면 당신의 방을 청소하는 당신을 원한대요. 사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걸 굳이 이렇게 말을 우리나라 말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적어가 즉 당신이 당신의 방을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야, 나는 네가 네방 청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want, 목적어, to 부정사 구조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I want to 제5형식 지각동사, clean 사역동사, 일반동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께서 이걸 your 나는 설명하면서 원한다. 대체 원하죠? 해석을 몇 너의 번이나 방을 해석한 건지 청소하기를 물어보세요. 원하는 거야. I want to 동사원이라고 하고 I want you to 동사원이라고 의미가 완전 다르죠? 이거는 나는 내가 네방 청소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나는 네가 네방 청소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want하고 to 부정사 지금 이 사이에 선생님이 목적어 해석을 상관이 어떻게 할 아니라는 것인가 걸 지금 알아야 설명을 돼요. 하고 있어요? want에는 그 뒤에 바로 to 부정사라고 설명을 하고 붙여있는 있냐고요. 것도 당연해요. 정답은 약간 더 반드시 노력해볼게요. 너한테 요청한 거예요. 길어.
원투 목적어 투 동사원형, 태어 목적어 투 동사원형, 에스크 목적어 투 동사원형 이런 동사가 나오면 이 뒤에 구조를 눈여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작하거나 말하게 할 때도 지금 이분 강의 영상이 30분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제가 지금 듬성듬성 돌려봐야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투부 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사실 얘가 무슨 형식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무슨 형식인지 몰라도 되고 투부 정사가 무슨 용법인지 전혀 몰라도 된다고요. 그냥 원투 목적어 투부 정사, 태어 목적어 투부 정사, 에스크 목적어 투부 정사, 어드바이즈 목적어 투부 정사, 라우 목적어 투부 정사, 목적어 에게 또는 목적어 가 이건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투부 정사 하라고 동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자, 이분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해석해주는 게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다니까? 은는이 가로 해석을 한다. 대강하고 한 번씩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일반 아이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한두 번 들어가고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이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진도가 나가면 중간에 끊고라도 아니면 이 강의가 자요. She wanted him to help her 목적격 들어간 이게 맞는 거죠. 1, 2, 3, 4, 5번 놓고요. 얘네들 집어넣잖아요. 이거 뭐 빠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아주 유치하지만 이런 것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want 목적어 자 해석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목적격 보호 자리는 투부 정사가 나와야 한다. 지금 목적어 자리에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온다. 동사의 원형인데 ing가 온다. 이런 거 설명하고 있잖아. 예? 우리 부모님들 절대 착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문법 공부하면 영어실 안 는다니까요. 절대 안 늘어요. 절대. 아이들이 제가 왜 100% 장담을 하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이걸 갖다 놓고 이걸 아주 쉬운 문장이라니까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면 개라고동이랑 원숭이까지 다 읽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해석을 한번 해봐라. 못한다니까. 왜 못해? 일반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 강의를 하는데 입다으로 강의를 해요. 동사 원형이나 3인칭 단수 현장이나 과거 형태가 나와서 안 된다. 이 부분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렇게 문법의 정답을 이 자리에 다섯 개입니다. 해석 하나도 안 하잖아. 봐봐 해석해요. 안 나오면, 한다니까. 나오고, 아이들이 못 하네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멍청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된다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확히 안 가르치니까 해석을 못 해요. 해석 뭐 영어 문법하면 해석이 는다? 어떻게 눌러요? 예? 아이들이 힘들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동사 자리에 쓰인 삼총사 얘를 어려운 말로 사역 동사라고 합니다. 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는 사역 동사라고 한대요. 앞으로 돌립니다. 아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돌립니다. 삶으로 하여금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 더 돌립니다. 동일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 자동차를 수리하게 했습니다. 아 대동사도 이렇게 목적어 투동사 원형을 내면 이런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 전부 다 여기에서 깨끗하면 목적어 다음에 투동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동사의 원형을 이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떨 때 지금 36분 내내 지금 이 말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My brother helped. 저 형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혹은 저를 도와줬는데 어떤 면에서 저의 숙제를 하는데 도와줬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투 동사 원형도 되고 동사 원형 됩니다. 이분이 선생님이 그만 가볍게 해석을 하나 하고 아 넘어갔어. 아이들이 천재냐고 지 혼자 해석을 하고 넘어갔는데 아이들이 알겠냐고. 형이 모른다니까요. 이 해석 방법은 목적어 가 이거 이거 하는 걸 도와주다 이렇게 가십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봐요. 금방처럼 해석을 한번 하고 넘어가.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방처럼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데 뭔 아이들이 알겠냐고 약간 더 뒤로 돌려가 봅니다. 그 책을 어렵다고 생각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한 번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 문장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니다니까. 10번 또는 20번 같은 문장을 며칠 간격으로 계속 반복을 해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다른 지각동사, 사역동사 문장을 다른 걸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항상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쓰레기. 아유, 아유. 뭘 자세히 설명을 해줘. 어? 이런 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댓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예? 자, 이 상태 랜덤으로 뭘 사역동사 이것만 알면 끝. 아, 그래. 그래 사역동사 이것만 할까? 뭘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은 사역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역동사는 남에게 일을 시키다, 일을 하게 한다. 자, 이 문장도 딱 봐보니까 해석 가르칠 생각 전혀 없죠. 딱 들어본 겁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사역동사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외워볼게요. 하나 있는 경우죠. 그런데 사실 이 외에도 make는 뜻이 참 많지만 보어를 뒤에 가지게 되면 시키다라는 사역동사 뜻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아 사역동사는 오형식만 가능하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레슨 대부분 오형식으로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더 넘깁니다. 가진 명사입니다. 명사니까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여기서 오형식이니까 목적어가 됩니다. 해석은 지금 해석하는 거 가르쳐 안 가르쳐? 안 가르쳐주잖아요. 안 가르친다니까요? 저도 옛날에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왜? 가르친 선생님이 해석을 가르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배우는 학생들이 해석을 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먼저 보시면 나는 내 아들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시켰다. 지금 해석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죠. 자기 혼자 지금 읽고 끝나는 거잖아요. 읽고 끝나는 거. 클린이라는 동사 원형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시면 클린이라고 쓰지 않고 클린드라고 썼죠. 이거 왜냐하면 의미상 방이 청소를 직접 하는 것은 문법 가르치는 거죠? 지금 해석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목적격 보어 되어질 때는 수동의 의미를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석은 나는 방이 청소되어지도록 시켰다. 누구에게 시킨지는 이 문장으로 모르지만 방 청소 좀 해라고 시켰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사역동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게 끝났어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어떤 거 마음에 드는 거? 어떤 분 어때요? 아유, 이 선생님 어때 좀 아니요. 조회수 좀 많은 걸로 할까요? 조회수가 1006회 이렇게 가지고 어떤 거? 7만에? 아, 이거 괜찮네. 이거 한번 들어. 아, 18만에. 그래. 이놈. 이 선생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각동사랑 감각동사 차이가 뭐야? 또 아는 거 맞아요. 들어봤잖아. 뭐 지각동사는 뭐 오형식 동사, 감각동사는 뭐 이형식 동사 이런 건데 그게 막 해설 때 오면 얘는 감각동사임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외계어 나와. 근데 얘 지각동사랑 감각동사 구별 못해. 구별시켜줄게.
회사 갈 생각 없잖아요. 봐봐요. 해보여? 취소 갈 생각 없잖아요. 잠깐 봐봐요. 회사 갈게요. 걱정 마. 꿈은 제가 봐요. 감각이야. 감각만 설명하고 있잖아. 항상 이렇게 딱 하면 저런 음식은 자기가 차리고 치우는 나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한 문제라도 해서. 같이 먹고 하는 거 아니야. 울면서 말도 안 돼. 없잖아요. 이거 패스. 자, 다른 거 한번 어떤 거 볼까요? 어떤 거. 그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지각동사 원리요. 이것도 해석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것도 한번 봐볼까요? 어떤 거? 지각동사, 사역동사. 어떤 거? 이 선생님 한번 봐볼까요? 그래, 니로 결정했어. 그래, 5천에 한번 들어보자. 해볼게. Sad movies, 이 슬픈 영화는 always make me cry. 나를 울게 만들어요, 항상. Mom had my brother clean his room. 엄마가요, 우리 오빠한테 오빠 방 치우라고 하셨어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지금 혼자 해석을 하고 자빠졌죠. 마지막에 I let my sister wear my new t-shirt. 자, 나는 나의 그 여동생에게 내 새로운 티셔츠를 입게 해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요. 지금 선생님 해석을 좀 잘 들어봤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줬지? 그치, 뭔가를 다 해주다,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거든. 자, 그러면 제대로 내용 좀 들어볼게. 자, 봤더니 기본적으로 사역동사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을 때요. 형태는 사역동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나의 목적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뜻? 해석할 생각 전혀 없다니까. 자, 그랬을 때 종류는 도대체 사역동사 종류가 뭐가 있니? 라는 걸 정리해보면요. 자, make, have, so. 근데 사역이라는 의미로 쓸 그랬을 때 우리 요거를 좀 볼게요. 우리 help라는 걸 지금 하나 틱 튀어나왔는데 이건 뭐지? 어? 사역동사 make, have, let 거기에 플러스 합류해요 라는 예를 포인트로 잡았다면 이 준사역동사라는 애는 이렇게 얘기한다? 어, 나는 그럼 봐보세요. 이처럼 많은 선생님들이 문법 강의를 하잖아요. 해석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구문독재 책에서 나오는 O형식 지각동사라고 써여 있죠. 이걸 한번 제가 오픈해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왜 영어 공부를 못할까요? 라고 지금. 자, 간단합니다. O형식 포인트가 뭐다? 을룰로, 을룰로.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이 사람 목적어를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 을룰로 해석을 안 한다라고. 이 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돼요. 해석을 하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걸 써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보라고 해야 돼요. 여덟 문제 써보고 그 앞에 가서 연습 아홉 문제 써보도록 하고 일반 동사에 가서 또 아홉 문제 써보고 이렇게 20문제, 30문제 이렇게 써봐야 아이들이 조금 안다니까요. 조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왔을 때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숙제로 내주고 또 오늘 와가지고 틀린 거 고쳐주고 또 써보게 해야 돼요. 5형식 이거 써보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천재라서 알아볼까요? 한 40문제 해석하니까 알까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뭐요? 그 다음날 또 이걸 써보게 하고 써보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안다고요. 그래야지 좀 응? 그래야지 좀 안다니까요. 이렇게 피나는 연습을 이렇게 시켜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계속 오늘 하고 또 내일도 하고 알 때까지 어?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에 배웠던 걸 혼합 문제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어떤 유형이 나오면 그 유형에 대한 것을 꾸준히 반복을 하게끔 해봐야지 아이들이 조금 안다니까요. 조금. 근데 이걸 딱 2개월만 딱 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가서 해석을 잘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100문장, 200문장 가까이 해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문법 강의에서 한두 번 그것도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혼자 쑥 하고 넘어가가지고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니 ing가 나오니 투부정사가 나오니 라고 이런 것만 설명하고 있으니 어?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해석을 하겠냐고. 이거 해석을 하겠냐고요. 예? 못한다니까요. 제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못해요. 예? 제가 이거 테스트 용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계속 써놓은 거예요. 이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초등학교 3, 4학년한테 이거 읽으라면 다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라고 하면 못한다고요. 100% 못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 영어를 해석을 못한 이유. 교육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문법 배우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은 문법 배우면 안 돼요.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해석하는 방법. 영어 잘하고 싶으면 해석 공부를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